미꾸라지 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식감으로는 미꾸라지 200g, 파 5g, 사탕가루 4g, 후추알 0.5g, 소금 2g, 생강 3g, 만내기 0.5g입니다. 만드는 방법을 보면 먼저 미꾸라지를 대가리 우쪽으로 칼질하여 등쪽을 가릅니다. 이때 칼질은 반드시 등쪽으로 해야 열 가공 시 배살 부분이 먼저 구부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미꾸라지를 흐르는 물에서 깨끗이 씻습니다. 물기를 제거한 미꾸라지에 소금, 사탕가루, 만내기를 뿌립니다. 토막낸 파와 생강을 두드려 미꾸라지 위에 넣습니다. 다음, 후추알을 칼면으로 눌러 미꾸라지 위에 뿌리고 3시간 동안 재웁니다. 미꾸라지의 양념 맛이 충분히 배면 양념감들을 걷어내고 거리에 깨서 골대고로 살이 좀 꺾고 데칠 때까지 3시간 동안 말리웁니다. 말리운 미꾸라지를 60 내지 70도씨 로에서 1시간 30분 동안 훈연합니다. 완성된 미꾸라지 훈제를 접시에 담아내면 요리는 완성됩니다.